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 이제 촬영 장소를 한번 바꿔봤어요. 너무 제 침대가 다 공개가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좀 정돈된 느낌이기는 하네요. 제가 요즘 다니던 회사도 좀 정리를 하고 카카오 게임도 영상 준비한다고 또 정신도 없었고 또 새로운 콘텐츠 만든다고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8월 31일부터 매매일지를 못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몰아서 한번 매매일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에는 두산 중공업을 매수했어요. 두중이는 사실 지난달에도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빨리 팔아버려서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걸못 먹었었잖아요.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첫 픽이 해상 풍력이었고,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을 현재 100배까지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두산 중공업이 해상 풍력 분야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거든요. 근데 8월 30일 오후에 더 호재성 뉴스가 떴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심사를 통과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소형 모듈 원전이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활발해지면 두산 중공업의 수주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다음날 장 초반부터 조금 망설이다가 14,550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일에 27%까지 막 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하면 잘 팔아야지 했는데 9월 1일 카카오게임즈 청약 아침부터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길래 바로 팔아버렸어요. 16,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9.77% 수익 냈으니까 됐어요. 워낙 100만원밖에 안 사서 수익이 나도 금액이 적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뉴질앱을 드디어 팔았는데요. 제가 수익 2% 이상 나면 무조건 매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2% 넘어가길래 바로 저는 매도를 했는데 팔자마자 급등이 나왔어요.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본인 운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뉴질앱이랑은 안 맞았다. 그래도 암튼 수익을 내고 팔고 나왔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넷마블을 샀습니다. 어제 장마감 서스리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중에 뭘 살까 하다가 넷마블 매수를 진행했어요. 넷마블은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빅히트 지분은 25%에 달합니다. 완전히 IPO 갑부예요, 갑부. 그 밖에 NC소프트와 코웨이, 그리고 한국카카오은행까지 완전 지분 부자죠. 아무튼 지금 가격도 사실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빅히트 IPO 전까지 그래도 더 가지 않겠냐 해서 179,500원에 들어갔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1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수익이 많이 났네요. 근데 얘도 100만원밖에 안 사서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아무튼 매매일지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오늘 몰아서 좀 매매일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좋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 또 매매하면 매매일지 남기러 올게요. 안녕.